할렐루야, WCDN 최윤석 장로입니다. 목자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WCDN. 이번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20년간 고통받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필리핀 다바오 만민교회 미르나 델모 성도님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척추수술 후유증은 디스크 등 척추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증상을 말하며 척추수술을 한 환자의 약 5에서 50%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척추수술 후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부적절한 수술 기법으로 수술했을 경우, 수술 부위의 유착, 수술 중 신경의 손상, 삽입 금속물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 등 후유증의 발병 원인은 다양합니다. 척추수술은 맹장 수술처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재건 수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필리핀 다바오 만민교회 성도님이신 미르나 델모 성도님은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혈상가상으로 2013년 초부터는 다리가 굳어지고 힘이 빠져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침대 생활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12월 이선 목사님 초청 권능의 손수건 집회 시 기도를 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단 앞까지 걸어갔는지 알 수 없었고 붕붕 떠있는 느낌이었고 성령의 불을 받아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하체가 뜨거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의학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만민신문을 통해 집회 소식을 접하고 성전에 나온 델모 성도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신 이선 목사님과 성경상의 기이한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진흙을 다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WCDN 최윤석 장로였습니다.